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repeated란 것은 이때는 동사가 아니죠? 뒤에 있는 request, 요청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건 반복되는 이라는 이 행위가 사람이 반복되는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과거 분사죠.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요청에 뭐 하려는 요청? 그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요청. 드리라는 요청 앞에는 또 명사를 꾸며주는 이때는 투부 정사의 형용사를 쓰겠죠. 그 제안을 받아들일라는 그런 요청을 반복된 요청에 그는 말하였다. At last. 자, 요거 우리가 많이 배웠던 마침내란 뜻이죠. 마침내 그는 자 말하였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 자, 계속하겠습니다. 좋다. Alright. 그렇다면 좋습니다. But 그러나 with one condition. 하나의 condition이란 것은 조건이죠. 조건과 함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가정법 내가 go to 평양에 간다면 I will stay with my wife. 나는 나의 와이프와 함께 있을 거다. 자, for the rest of my life. 나의 삶 나머지 동안. 자, 여기는 보시면 뒤에 문장은 will stay라는 자 will의 미래형 will이 들어가 있고 앞에는 사실은 여전히 이것도 간다는 건 미래니까 will go가 돼야겠지만 여기서는 will이 생략돼 있죠. 이유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자 미래 시제를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거는 뭘로 바꾼다? 지금처럼 현재형으로 바꿔 쓴다. 그래서 가정법 if 뒤에는 will과 같은 그러한 미래시 나타내는 말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나의 가족과 같이 지낼 거다. 아니면 bring her, 그녀를 부산으로 데려올 거다. May I do that?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때 지금 이 대세 의미는 앞에 있는 1번 조건이나 아니면 2번 조건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아, 그랬더니 Of course, 물론, he could not. So,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 의미니까, 이때는 he could not이라는 문장 뒤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부를 대신에 쓴 대동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조동사가, 이 뒤에가 이제 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죠. He could not 뒤에는 뭐야? Stay with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지내거나, 아니면, Bring her to 부산이라는 이두 가지 앞에 나왔었던 그두 가지의 내용이 여기에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could not으로 끝났다는 거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So 그래서 the officials 그 관리들은 had no choice but 이거는 여러분 이제 알아두세요. 자 봅시다. Have No choice. 그 다음에 재밌는 게이 but입니다. but. 그 다음에 또더 재밌는 게 바로 이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입니다. to 동사 원형. 자, 일단 앞에까지만 해석해 보시면은요. have no choice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쓸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쓰인 이 but이 놀랍게도 그러나가 아니고 뭣뭣을 제외하고 라고 쓰이는 사실은 전치사입니다. 영어에서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썼습니까? 동명사를 썼습니까? 바로 동명사를 썼는데 몇 가지 안 되는 이런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를 쓴몇 가지 안 되는 그런 특이한 형태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사가 사용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건 전체적인 뜻은 동사 원형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다른 선택할 게 없다라는 뜻으로 자, 여기 문장으로 이제 돌아가면 그 정부의 관리들은 선택 여지가 없었다. 뭘 제외하고는 leave him behind. 그를 그냥 놔두고 떠나야 하는 것 말고는 그럼 그는 어디에 놔둔 겁니까? 그냥 자기가 있던 부산에 그대로 놔두고 오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넘어가서 자, 장 박사는 passed away.
우리가 죽다라는 말에 좀더그 저기 높인 표현이죠. 다이랑 같은 뜻입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Without, 뭐뭐 없이라는 전치사 뒤에 cing. 자, 동명사. 뭐 없이. 그의 와이프 아이들을 다시 보는 것 없이 뭐 돌아가셨다. 그의 죽음 이후에 worn out letter. 자, 이게 worn out이란 단어. 우리가 영어에서 wear out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wear out. 동사 wear은 입다란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뭔가 닳다. 리을인가? 리을 히읗인가 내 기억에는 닳다. 다 이렇게 뭔가 많이 입고 쓰다 보면 이렇게 막 닳아서 헤어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뒤에 있는 letter라는 명사를 지금 앞에서 꾸며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쓰이는 것은 지금 과거 분사가 쓰이는 것은 우리가 과거 분사가 영어에서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잘 아시죠? 그럼 이때는 그것보다도 이 닳아서 헤어지다는 행동이 완료가 된 상태죠. 완전히 다 닳아 낡은 편지가 낡아진 편지죠. 지금 낡아지고 있는 중이 아니니까 벌써 진작 다 닳아진 겁니다. 헤어진 그런 편지가 발견되어졌습니다. 그의 포켓에서. He was from his wife. 그거는 그의 와이프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런 표현. I knew. 나는 알고 있다. You were living the life. 당신이 삶을 살고 있다고. Over there. 거기에 살아 있다라고. Then I thought you would. 자,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그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 문장. Taking care of poor patient but not of yourself. 뭐는 한 채. 이때 역시 이것도 분사 구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자, 그럼 이 분사 구문 부분을 조금 볼까요? 잠깐만요. 여기 일단 이 that도 한번 봐야겠네. 이때 that은 접속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볼까요? I thought you would. 문장이 불완전하네? 그러면 이것도 뭔가 지금 더 사용이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꾸며주는 단어는 앞에 있는 life라는 그런 삶이야. 당신은 그 living the life, 그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할 때 당신이 그렇게 할 거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나는 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여기서는 지금 taking care of의 이 부분. 분사 구문이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 잘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but not of yourself. 자, but이라는 접속사 뒤에 not of yourself인데 이 of yourself하고 이거 사이는 뭔가 지금 생략돼 있어요. 사실 여기 부분도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자, 앞에 있는 문장처럼 not taking care of yourself란 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지금 생략돼 있어요. 이것도 혹시 분사 구문에 부정을 쓰는 방법은 그 분사 구문 앞에다가 나서 쓰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 부분 여기가 앞에 있는 부분과 겹치니까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of까지는 뺄 수가 없고. 자, 그래서 여기서 taking care까지는 앞에 있는 taking care랑 같으니까 얘를 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부분이 taking care of의 분사 구문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좀 볼까요, 우리가? 자, 뭐, 원래 내용은 뭐 이런 거겠죠? 여기도 똑같이 접속사, 그리고 주어, 그리고 동사 형태로 문장이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자, 주어는 지금 없는 게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인 you would란 말로 이 you가 주어일 겁니다. 이때 you는 닥터 장이죠. 그 다음에 내용상 과거형인 걸로 봐서 took care of가 문장이 될 겁니다. 뒤에도 물론 똑같은 형태겠죠. 자, 그럼 해석해 보면 당신이 살 거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and 당신은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거고, 하지만 당신은 버티에 you didn't
Take care of yourself. 당신 자신은 돌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래서 이 didn't란 부정어가 이렇게 앞으로 와서 분사구 만들 때는 not이 돼서 부정문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문장이 될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maybe 어쩌면 the reason 바로 그 이유죠. 어떤 이유? We are living this long year apart. 우리가 live apart라는 단어, 멀리 떨어져서 살다란 말이죠. 자, 여기도 보면 지금 the reason이라는 어떤 명사 뒤에 또 다른 문장인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이에는 두 문장을 연결하는 뭔가가 들어갈 텐데, 만약에 여기가 which라는 관계대명사라면 the reason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 reason이란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관계대명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뭘까? 바로 관계부사 why를 쓰셔야 되죠. 자, 우리가 관계부사는요, 생략이 가능해요, 영어에서.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는 is that yeah입니다. 이때 that은 당연히 접속사겠고. 자, 뒤에 봤더니 we have yet to be with each other again. 자, 요 부분, 지금 여기 부분 잠깐 볼게요. 자, 이것도 수거처럼 우리가 쓰는 거 have 다음에 yet란 단어 있죠? yet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문장이 쓰여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직 뭐뭐 하지 못하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우리가 뭐 어떤 뜻일까? 우리가 다시 함께 하지 못한다. 자, 그럼 위에 내용과 합치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미안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 어디까지 됐죠? 근데 여기 문장이 조금 이상하죠? 보면은 우리는 have yet to be 아직 서로 함께 다시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럼 해석상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서로 다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선생님, 너도 들으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제 여기 이 이유는 헤어져서 살아온 이유는 다시 함께, 아직은 못했지만 다시 함께 할수 있을 거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사실 좀 나도 이게 이해가 안 되긴 한데, 이런 표현으로 왜 쓰였는지. 자, 그다음 가겠습니다. 닥터 장은요, outstanding, 아주 놀라운, 뛰어난이죠.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Who 다음에 관계사 who는 앞에 있는 닥터를 꾸며주고 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Any number of opportunity. 자, 이때는 any number of라는 말 자체가 아주 많은 수라는 게죠. A number of랑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A number of. 결국 이거는 아주 많은이라는 man이랑 같은 뜻입니다. 이거를 단지 any로 바꾼 겁니다. 아주 많은 기회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뭐할 기회입니까? 될 기회죠. 부유하고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기회가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A 대신에 여기는 any를 썼다라는 거. 그 정도. 그러나 그의 눈은 always fixed. 항상. 이때 fix의 단어라는가 fix의 뜻이 고치다 두 번째는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 고정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fix일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로 고정되어지다야. 그의 눈은 항상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on the needy. 더 need인데요. 여러분 이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더 플러스 형용사 원만 사람들이죠. 이때 이 need이라는 말은 도움이 필요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더 need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자,
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고정되어져 있었다. The heart of medicine, 약의 어떤 그 핵심, 이때 heart는 심장이란 말은 핵심이란 말이겠죠. 핵심은 바로 understanding, 이해다, 무엇에, 환자의 suffering,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한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고, 자, 사람들은 그를 부릅니다. 바보 같은 의사라고. 그러나 그는 took it as praise. 여기도 하나 볼까요? take as 뭐뭐뭐. 잠깐, 이거는 take A as B라고 씁시다. A를 B라고 여기다 라는 뜻으로, 이 뜻이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consider 와 같은 뜻이겠죠. 그는 그것을 칭찬으로 여겼다. 자, 사람들이 나를 a fool, 바보라고 부를 때 나는 consider, 고려한다. 나의 삶을 a success, 성공이라고. 자, 이때도 역시 여기는 지금 대놓고 consider 썼죠. consider, 이때 s도 필요 없습니다. a, b. a를 b라고 여기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정말 이건 목적어 두 개가 나와 있죠. 아, 목적어 두개 아니고, 여기서는 나의 삶이 목적어, 그 다음에 성공은 나의 삶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a success는 목적격 보어. 자, 나의 삶이 성공이라고 나는 여긴다 라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자, 중간에 선생님이 이게 좀 전화 오늘 이거 하는 동안에 많이 와가지고 끊기거나 내가 좀 미흡하게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10강도 보니까 선생님이 어떤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간 게 있더라고요. 이게 현강을 할때 모르는데 방송 만들다 보면 이런 일이 좀 생겨요. 혹시 그런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 있으면 꼭 끝나고 다시 선생님한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